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제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네, 토요일 아침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우리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엿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길게 보면 복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신락원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크고 작은 질병도 낫고 또 기도에 이런저런 많은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경험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차창 풍경과 같은 것입니다. 스위트홈에 사니까 좋은 일이 자주 있는 거나 같고, 그러나 그보다 훨씬 큰 것은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 크게 경험하는 일들, 아 그렇구나, 그런 일들은 대부분 내게 아주 직접적인 유익은 아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빵이 하나 더 생겼다거나, 이사를 갔는데 좋은 집이 됐다거나, 아니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피해가고 또 아하 참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그런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증거와 매일매일 깨알같은 기도에서 응답받고, 그런 것보다도 그건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 아하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깨닫고 보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경을 넓혀가시는 일, 주님이 이 세상의 역사와 주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일들, 이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경영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귀한 깨달음이고 또 영광인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은 뭐를 위해서 한다고요? 뭐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잠깐의 소풍과 같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았으니
우리의 소원이 만족되도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해서 이런저런 응답을 받고 또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하니까 복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도 알지 못하던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고 우리 같은 미물과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누설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아는 것이 기쁨되고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영광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그 주님의 행하신 일에 합당하고 또 거기에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십자가 인생의 결기입니다. 우리에게 가끔씩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 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는 광야든지 푸른 초장이든지 살면 돼요. 우리 내일 영상 광고 첫 번째도 나가겠지만 옛날에 저희들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는 이제는 옛날이라고 말해도 충분히 어울리는 시절이 되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때 이제 봄 소풍을 가거든요. 가을 소풍도 갔죠. 박민주 집사님은 뭐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봄 소풍 가면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 소풍 가는 거 기억나나요? 나요? 저는 안 납니다. 뭐 뒷산 어디 뭐 이런 데 가요, 그냥. 하나 보잘것 없는 대로 소풍은 그냥 소풍일 뿐입니다. 소풍의 특징은 김밥과 사이다가 있느냐. 그런 거죠. 네, 우리 때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이다를 다 먹을 수, 칠성사이다 이런 거 다 먹을 수 없었어요. 코카콜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이제 칠성은 아니고 오성사이다가 있었는데 김밥은 어떻게인가 싸주실 때도 있고 아이들이 대부분 소풍 때 다 김밥 싸오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래도 배려가 되고 좀 생활이 넉넉해야 김밥을 싸가지고 소풍을 가는 거고요. 예, 그래도 뭐 어떻게 비슷한 김밥은 싸가지고 가는데 김밥에는 사이다가 있어야죠. 예, 아이들 생각에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사이다는 거의 못 사 먹었어요. 뼈아픈 소풍의 기억. 어디 장소에 가서 뭐를 했는지는 아무 기억도 안 나지만 김밥과 사이다를 먹으면 소풍은 완성된다. 요즘 아이들은 여행을 데리고 가면 그곳이 독일이든 오스트리아이든 상관없죠. 스마트폰만 터지면 되는 거죠. 핸드폰으로 내가 뭔가 볼 수만 있으면 아이들은 행복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광야에서 물이 일찍 나오든 적게 나오든 만나와 메추라기가 물리든 맛이 있든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의 확신만 있으면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대의 먹거리가 뭘까? 다음 시대 트렌드는 뭔가? 코로나 이후에 비행기는 얼마나 더 뜨게 될까? 덜 뜨게 될까? 경제 지표는, 전망은, 새로운 일자리는? 물론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니고 부모의 덕으로 이 시대에 교양을 쌓았으니 그런 일들에 당연히 귀가 열리고 안목이 생기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양보해서 여러분 중에 30대 인생이라고 해도 30대가 만만하게 살아오신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30대는 거의 없네요. 40대, 50대 만만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꽃길을 걸어온 거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아오고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뭐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지는 않았지만 IMF도 지나고 또 부모의 사업과 경제적인 것들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겪고요. 육체적인 질병도 어려움도 충분히 겪고 지나온 줄 압니다. 새삼 지금에 와서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경영의 주인이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만 있다면, 복음이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심령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스크는 꼈지만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온도도 바뀌고 사는 집도 바뀔 거고요. 그러면 환경도 바뀌니까 감기 안 걸리도록 또 여러 가지 세균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깨알 잔소리로 해서 너희들 잘 살 준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거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에 사니까 이렇게 살고 이제 한국 돌아가면 어떻게 살래 도대체? 집은 어디 살면 어떻게 살고 장은 어디 가서 보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한국에 귀임하는 이제 집사님 가정에 언제 가세요? 언제 갑니다. 그래요? 어디 사시나? 뭐 어디 살지도 준비도 안 했어요. 그럼 가면 집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아직 다 안 정해졌다는 얘기겠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안 정해져서 못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예.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연락해 보면 다 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한 세상을 사는데 의식주에 우리가 넘어질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정신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끄럽게, 그리고 망령되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존과 그리고 영광스러움으로 살아라. 그렇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먼저 예배하고 구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발톱에 가시만 찔려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그런 우상 섬기는 백성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라.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는 우선순위를 구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늘 8절에 있는 대로 소견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소견대로 한다는 것은 예,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정욕대로 살던 모습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자아가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중심이 되면 자기 안에 있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기쁨과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춥다고 어설프지 않고요.
그리고 덥다고 짜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중심이 돼서 나를 휘두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더우니까 추우니까 그런 감정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를 익숙하게 길들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짜증나고 오늘은 불쾌합니다. 주말에는 기분이 상하고 또 이 표정에는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험이라고 말해요. 그 시험은 자아가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아 비유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내 소견대로 하지도 않고 감정은 내 마음대로 갖다 불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하죠. 예, 다른 감정은 사치야. 그건 맞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중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일을 하고 공익에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그런 건 사치야. 왜냐하면 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인생에게 감정은 내가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때 개인의 감정에 너무 함께 휘둘리면 답이 없어요. 아이고 마음이 어려우시죠. 이럴 때는 마음이 어려울 거야. 그리고 자꾸 옆에서 그거는 격려가 아니라 부추키는 거예요. 옛날에 믿음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빨리 걷어붙여. 우리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 혹은 전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서 앞장서. 그러면 슬픈 일, 어려운 일 잊어버릴 거야. 예. 그러고 있지 마라. 예.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예. 그렇게 격려한 거예요. 오늘의 성도는 너무 센시티브해서 누구에게 말 한마디 들어도 위로를 열 가지로 해줘야 돼요. 예. 어이구 상처됐죠. 힘들었지. 내가 위로해 줄게. 상한 심령의 치유.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소견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는 사람이 광야에서 물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터트려 주셔야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소견대로 하라고 했으면 그 성막을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그 성막을 그 장식과 모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안 짓죠. 바보입니까? 예, 가성비 완전 마이너스. 그리고 매번 그것을 설치했다가 다시 접고 떼어내고 그리고 성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캠핑 가듯이 그들이 편리한 대로 하겠죠. 편리한 대로 치기 좋고 움직이기 좋게 하겠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었을까요? 캠핑족이었을까요? 오합지졸이었을까요? 그리고 광야에서 떠다니는 떠돌이 유랑민들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하늘의 모형대로 그들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세 지파 장방형으로 성막 중심으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장막을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는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회막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 있고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행진하고 멈추면 그 구름이 다시 내려와서 성막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새벽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컬컬해서 신앙훈련을 하도 잘 받아서 부모에게 받은 영성이 너무나 뛰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새벽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좀 몸이 안 좋아 게으르다가도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래서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동료 목회자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역자가 적을 때, 뭐 제가 오래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제가 교회 문 열고 교회 문 닫고 음악 틀고 음악 끄고 불 켜고 불 끄고 일주일 내내 새벽 설교 또 신방하고 양육 다 하고 행사 사역 무슨 수련회 다 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이 가실 새는 없었죠. 동료 목회자 누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측은한 듯이 새벽 기도하고 잠이 부족하니까 그래. 저를 측은하게 보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왜? 뭐 실적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누가 더 알아주나요? 어떤 이들은 어차피 성도들은 대부분 주일 설교 한번 듣는데 주일 설교에 집중하는 게 지혜로운 목회자라고 평일에 아무리 부지런하게 설쳐도 주일 설교 죽수면 성도들은 떠나가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주일 설교에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는 야전군이라 그런 거 모른다고 주일 설교 멋지게 해서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건 그건 모른다고 성도들의 삶이 주일 한 시간으로 이루어집니까? 영적 싸움과 영적 시험이 주일 한 시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그러면 양육을 뭐하러 하겠어요? 그죠? 예, 멋지고 산뜻하게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 풀리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주님 영광 위에 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잠 많이 자고 건강한 줄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 말이 맞지도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해질 줄 알았더니 다 늙더라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게 그거죠? 예. 몸에 탄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머리도 느슨해지면서 예, 늙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이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시달리하냐? 아니죠. 그때가 전성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명이 없어지면 먹고 마시고 편히 눕고 쉬어서 수명이 늘어나지도 건강하지도 않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그들이 어떻게 버텼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구속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버틴 것이고 힘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고 그것은 내 소견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시대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의 꿈과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의 재부흥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모델 삼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신문 나가고 방송에 나가야 재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회 나가서 순서 맡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독일 목사님들이 그러자고도 하지만 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경되고 일어섬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백성이 우하고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예배자로 견고하게 말씀 중심으로 설 때에 약속의 땅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돌기만 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고요, 가나안의 그 예배들처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예배, 우상 숭배, 그것은 사실은 예배와 제사의 이름을 벌린 성적인 축제, 그들의 욕망의 배설 잔치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백화점이며 뭐 한국 같으면 명품 수입이며 엄청난 분량의 이 상품들이 코로나 때문에 묶여있죠. 이제 그거 대방출, 어디 가든지 세일하고 물건을 살 구매력이 있고 또 이런 순간을 기다려온 소비자들에게는 이건 마치 예배와 같을 거라고 봐요. 무슨 예배? 가나안 예배, 우상 섬기는 예배. 와,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진짜. 그냥 믿고 50%이야. 온갖 메이커들이 50%이야, 70%, 80%. 너무 좋아. 오늘만 같아라. 소비자들에게. 뭐, 신문에 보면 나오죠. 뭐, 몇 분 만에 다 나가버렸다. 가나안의 축제와 같고 그들은 그것을 예배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성적 욕구, 욕망, 모든 인생에 대한 불만들이, 환멸들이 다 씻어지는 카타르시스, 그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대하여 치를 떠셨습니다. 그렇게 예배하지 말아라. 아무데서나 푸른 나무 앞 아래서 예배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욕망이 너를 뛰는 곳에서 그걸 예배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은 제가 기분이 좀 좋지 않네요.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한 장소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전반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준비도 없이 허망하게 빈손 들고 가서 넉넉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10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충 인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기업을 주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줄로 재워주신 그 땅에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독일에 오던 날부터 또 처음 신방 갔을 때 중간중간 제가 기억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처음 조금 지나고 하면 너무 좋다고 내가 좋으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 목사님 너무 좋아요. 여기 얼굴 다 보이네 지금. 그리고 표정을 바꿔요. 예. 내가 그래도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을 기억할지어다. 아이, 그건 지나갔고요. 당연하고요, 이제.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연히 길 가다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아이고, 목말라 보이는데 물 한 모금 드세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나? 나도 밥도 사주고 차도 태워주고 다 그렇게 해야지.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은택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갈 때에 내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라.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은 성격 따지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담론이 혈액형이죠. 예, 그래서 코로나가 A형은 잘 걸리고 O형은 잘 안 걸린대네. 뭐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코로나하고 다르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아무 데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들로 채워져 있고 희생과 번제와 십일조와 거제와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께 서원하는 서원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건 세일이니까 즐거워하고 자녀 일 잘 풀렸으니까 즐거워하고 그것에다가 감사 제목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뢰는 것이죠. 감사 예물은 그런 거죠. 만약에 잘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자면 과시이죠. 아니면 복채와 같은 거죠. 조건부 거래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합격을 했든지 떨어졌든지 감사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인생의 의무이고 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이지요. 가나안의 예배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 예배는 축제와 같지만 우리에게는 든 두렵고 떨림과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혼곤한 피로하고는 달라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했을 때 오는 거예요. 요즘은 대통령도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 같으면 청와대에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교육받고 신원조회하고 모든 것 하고. 저희 부친이 공직생활할 때 청와대에 한번 갔다 오셨어요. 교육을 하도 많이 받고 갔다 와서 몸살이 나셨어요. 몸살이 나서 휴가를 하셨던 걸 어릴 때 기억을 합니다. 예, 그건 좋은 피로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 풀어져서 예배하지 않는 것. 독일이 요즘은 교회도 잘 안 나가지만요. 60년대에 독일 교회의 핵심 주제가 뭐였던 줄 아십니까? 예배 때 청바지를 입고 가도 되는가? 그게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결론은 안 된다 하죠. 독일 성도들이 주일날 청바지 입고 예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리고렛 목사님 같은 분 그 월남 남방샷스 입고 설교하고 그거 저는 잘 적응이 안 됩니다. 반바지에 쪼리 입고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미국 신자들 잘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의 문화적인 태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부터 먼저 수입해서 닮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과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하게 구별된 예배, 그것이 우리를 차별화시킬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 유익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